사실상 99%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발동을 해서 말대레 펄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거 사이코가 펄스 던지면서 압박 줄 수 있겠죠? 아 부착! 오! 아 펄스 아전 부착하면서 됐어요? 한 번 됐어요? 이러면 불사가 없는 턴에 이 켈란의 나노 절멸을 아이고! 자 아직 안 써서 절멸 누르지도 않았어 이제 누릅니다. 네. 근데 말대리 필드 정리. 저 백은 안 돼요! 계속해서 좀 이어주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 비트도 남아있어서 네. 좀 오래 버틸 것 같은데요? 비트까지 그냥 맞비트 찍고 이어갑니다 서로 간에 계속되는 절멸. 만약에 피치가 어떻게 정리가 안 되면요. 오버클럭 정리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쳐야 돼요. 크리에이티브 나갔거든요 지금. 피치 왔어요. 네. 오버클럭. 눌렀어요 그냥. 그렇죠. 정리하겠다는 마인드죠. 자, 100. 오. 그런데 안 왔고요. 근데 이게 터치가 계속되고 도브가 잡혔기 때문에 볼컨이 트럭컨이 안 됩니다. 네. 아. 와. 박타에 그리고 켈란 두 비로 오고 있어요. 네. 빠르게 복귀가 가능하다라는 점. 피츠 이게 도브가 달려와서 이거 조중염 켜야죠. 조중염 켜서 정리해야 돼요. 상대 맞습니다. 반격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암나에 누군가 퇴근한다면 얘기가 진짜 끝나요. 그러면 어려워지죠. 조중염 적을 찾아야 돼요. 아하.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도브 펄스도 안 들어갔고요. 결국 거점은 밟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뉴욕이네요. 이제 궁이 다 오는 베이거 스위터랩니다. 첫폭 매트릭스 턴에 확실히 좀 자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오우. 이론상은 지금 바닥에서도 세요, 이 터널. 네. 할만하거든요. 머리 조심. 자, 맞지 않았고요, 레이건. 하지만! 잠깐만요, 메이가 가면! 말대리 팩은 도구당 수후에 오버클럭과 비트가 다! 자, 이거 절멸도 올려야 될 앞점프, 거. 앞점프! 근데 이러면 사이코의 눈보라가 그냥 벌컬 쪽에 들어가면 위력적일 것 같은데요? 이거 그대로 그냥 누르면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 어디 살 것 같고요? 이러면? 벌컨 선수가 절멸 체력관리 안 되는 건 네메시스폰 버텨냅니다. 네. 근데 켈란이 안 터지는데요? 켈란도 버텨요. 켈란이 왜 안... 켈란... 갔고요. 이러면 한 번 베이거스가 숨통이 트였습니다. 네. 자, 마트 포메트리스 근데 벌컨! 한 방! 100짜리 한 방! 불사가 좀 빠르게 빠졌는데요? 네. 이러면 그 다음에 피츠다이브 막기가 되게 빡세거든요? 오버클럭 절멸 다 누르면 되죠? 끝났죠. 거의 끝났죠. 네, 암나인도 없는 상황! 아, 정리합니다. 하필 변수를 낼 수 있는 도브가 가버려서 네. 많이 어렵습니다. 자, 멋진 무빙의 낙하텍, 멋진 무빙하는 무빙에서 그칠 것 같은데요? 신중해요, 신중해요! 아하하하하. 그냥 써요, 그냥 써요. 레이건 안 썼고요. 불사! 불사, 맞불사! 하지만 정리! 거점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뉴욕 엑셀시어 첫 번째 세트 가져갑니다. 특히나 뭐 프로피 선수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이제 3탱3일 시절에 그때 이제 브릿기테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브릿을 기용을 하는 건데 맞습니다. 피치 선수는 사실 그 시절에 이제 브릿을 담당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자 윈스턴이고요. 베이거스 쪽에서는 디바 벌컨 체력 관리. 근데 힐벤도 이득을 많이 못 봤죠 베이거. 안쪽에 다 들어왔는데요 지금. 네. 켈란 움직임 좋아요. 체력 소모가 그냥 없는 상태로 네. 진입을 너무 잘했는데요. 제로 그 자체인데요. 네. 자 이러는 과정에 벌컨의 체력 관리 계속 다 안 되고 있고요. 네. 힐벤! 말대 또 혼자 잡아. 저거 가요! 아이고! 크리에이티브가 오늘 힐벤 이후에 한 대씩 툭툭 치는 게 되게 좋아요. 네. 네. 아 그냥 본인이 힐벤 놓고 한 대씩 툭툭 쳐놓으면 나머지가 정리. 너무나도 진입을 뉴욕이 쉽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말대 해킹 힐벤 들어가면 이거 터집니다. 벌컨 체력 관리 계속 안 되고 네. 있습니다. 아 말대리 아니라 벌컨이었네요. 네. 네. 나노 벌컨 나노 디바가 결국 하나 잡아냈는데 힐벤도 지금 들어갔고 이건 뉴욕이 한번 접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뒤쪽으로 빠지면서 계속 거점 홀딩하고 있습니다. 벌컨 자 자요? 그러다 케이티브 안 돼? 근데 이거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요 나노를 네. 근데 케란 좀 깊거든요. 아이고 네. 살아갔으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잘 잡았습니다. 그렇죠. 힐벤도 잘 들어갔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뉴욕도 이거 급하게 하다 보면 막힐 수 있거든요. 그냥 본인이 윈손 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베이거스 이터널이 수비를 나쁘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두 칸을 좀 내주긴 했습니다만은 나노 강화제를 디바에게 주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막아냈고 다시 한번 은신 이후에 안쪽 EMP 한번 노리겠죠? 나노 다이 스타킹? 자요 잘 접었어요. 근데 여기 잠깐만요. 여기 저거 시전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그쵸 구석 쪽으로 가면서 네. 자 펄사!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우길도 지금 제대로 안 깔렸죠? 네. 이러면은 이거 뉴욕이 지금 궁을 좀 남기고 미나요? 아니 이거를 지금 그냥 집결만 쓰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아껴놓고 밀 수 있을 만한 이게 원래는 여우길이 깔리면서 어느 정도는 쇼크웨이브나 켈란한테 좀 압박을 줬어야 되는 건데 자 이번에는 크리에이티브 선수의 나노 강화제 준비됐습니다. 다이바는 앞라인에 스킬 좀 있는 뉴욕이라서 네이버스가 그거를 한번 닫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앞쪽까지 자리를 최대한 옮겨놓고 그 다음 주겠다라는 생각 나노켈란 쿠미노 드디어 이 정도 교환이면 갈만하거든요. 라카텍 그리고 윈스턴이 잘
들어왔다가 한번 체력 관리를 위해서 빠졌고요. 자, 이거 이러면 패스 세트고요. 근데 문제는 밀려나서 네. 베이거스가 막을 만한 상황이 됐어요. 직결도 지금은 도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쇼크 웨이브 끝에 도구 정리했기 때문에 이러면 갈 수 있겠죠? 네, 이거 충분히 할 만한데요. 네. 직결 이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빨리 받았고 집결. 아, 낙하텍. 오, 포커싱에 가버렸어요. 그냥 딱 짚고 죽였죠. 네. 자, 폭도 변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벌컨. 이거 들어가겠는데요. 벌컨도 지금 힐맨이라서 어떻게 되겠죠? 네. 재워놓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지금 현을 잡을 수 있는 딜이 안 나오고요. 이게 속도에서 확실히 뉴욕이 좀 더 빨라요. 네. 서로 난전을 하고 있지만 이득을 가져오는 플레이들이 뉴욕이 조금 더 한 수 더 빠르거든요. 맞습니다. 남은 시간 30초입니다. 원래 지금 궁은 괜찮아요. 직결로 그냥 끌고 들어가면서 뉴욕이 시도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긴 한데 고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못 쳐내고 있기 때문에요. 나노켈란. 여기 나노볼입니다. 라카텍. 잘 견뎠죠. 벌컨은 리필하면 될 것 같고요. 벌컨. 자폭 리필 봐야 되고요. 네. 이거 라카텍을 잡아야 돼요. 라카텍을 반대로 베이거스 이터는 살려야 되고요. 네. 일단 버텨낼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벌써 먹었고요. 네. 잘 먹었죠. 벌컨 힐맨! 아, 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네. 벌컨이 살았어요. 집결 올리면서 견뎌야 되는 베이거스 이터널. 이거 힐맨 잘 들어갔어요. 집결 둘러지는 동안에 네. 동구 선수가 피치 정리. 루크미노가 지금 힐맨 잘 넣어서 후원 네. 했죠. 이 집결 뚫어내기 쉽지 않거든요. 뉴욕 이거 캘란구로 버티면서 EMP 돌려야 됩니다. EMP로 밀어야 돼요. EMP까지 가게 될 것인가? 자, 원시분도가 터졌습니다. 켈란 진영 이격은 잘 됐고요. 네, 루크미노! 오! 배달 잘했죠? 네, EMP, 쇼크웨이브. 자, 허물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죠? 천천히 가서 사이코랑 같이 연계하는 게 필요해요. 네. 각 자체는 다 만들었거든. 지금 켈란이 되게 잘 열어줬기 때문에 자, 여기. 각은 넣을 수 있어요. 자, 위치 자체는 잠깐 보였습니다. 자, 나오는 턴에 맞춰서 EMP 포커싱만 잘 들어간다면 밀어낼 수 있거든요. 홀딩하는 쪽에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뒷라인에 맞춰도 됩니다! 여기! 불사바르 루크미노! 너무 좋았죠? 게다가 벌컨까지! 야, 완벽하게 막았는데요, 지금 이거! 다음 엘트리스까지 확실하게 들어갔습니다. 뉴욕 이거 나노 봐야 되고요. 근데 메카가 터졌어요? 네. 버티기 어려운데 벌써! 아! 도브! 이게! 크리에이티브를 잡았다요! 아, 이거는 1등 공신이죠, 1등 공신이죠! 와... 사이코노도 잡았습니다만 버틸 수 있는 태코도 이제 없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자, EMP로 한 번에 뒷라인이나 켈란 쪽 맞추면 되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 잡았고 한 조 잡은 건 희소식이죠. 네. 네. 굉장히 종신의 한 사실을 만들어줬습니다. 충분히 압박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건 그냥 이거 초콜비가 빠른 픽으로 바꿔들고 나와가지고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자폭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거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한때 터치하고 나노 돌릴 것 같거든요. 나노가 네. 지금 오고 있어요. 자, 그 사이에 사이코 선수 펄스 준비. 크리스 버티고 나노 와요. 그 전에 킬 나와야 됩니다. 베거스 터널. 자, 안 나오면 나노 밖에 들어옵니다. 나노 네. 켈란 딜라인 물 생각. 자, 뒤쪽 들어갑니다. 아, 거점. 아이고 터치가 안 됐죠. 네. 켈란 선수가 물려고 바깥으로 나가는 타이밍에 네. 사이코 선수도 오히려 포커싱을 보려다가 거점을 놓쳤습니다. 아, 이거 우르르 좀 킬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좀 아쉬울 것 같고 베거스 터널은 마지막 턴을 잘 잡았습니다. 네. EMP만 잘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화물이 잘 들어가서 2층을 다 뺏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EMP 넣기 괜찮은 구도거든요. 맞습니다. 자, 여기 우선 EMP! 잘 넣었어요! 포커싱 깔끔하게 됐고요. 펄스까지! 아, 살짝 애매할 뻔했는데 도브가 해줬어요. 네, 잘 들어갔죠. 이거 아니었으면 괜히 또 어영부 귀겨지는 거 나올 뻔했는데 그럼요. 캐란 자폭도 있었고 파이프가 보였어. 그냥 누르고? 에이, 설마 저 자폭이에요. 안 잡혔습니다. 네, 이거 지금 폭매트 전면에 깔고 무력으로 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리필이 돼서 버텨서 홀딩 이제는 없어요. 들어갑니다. 베이거스 터널. 시간이 없어서 네. 베이거스는 한 번의 패배도 지금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집결까지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다가 지금은 체력 관리 안 돼서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죠? 아니 이게 이런 사고가 뉴욕 접어야죠. 더 끊기면 큰일 나요. 이게 지금 피치가 터지고 펄스 터지고 네. 자, 베이거스 이터널 게임 이상해집니다. 이거 집결이랑 EMP랑 증폭 매트릭스 다 오기 때문에 네. 할만하거든요? 자, 용혜경 던져놓고 화물 비비러 자, 사이코 선수가 비비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문제는 집결이 올라갔습니다. 라카텍 착당하면 난리나요? 사이코한테 반응이 걸려있거든요? 근데 켈란 선수가 나누러 받아도 멀리 못 가요? 네 EMP! 터지고요! EMP 왔습니다, 발대! 벌써 안 됐고요! 와, 베이거스 이터널! 이거 베이거스가 가져갑니까? 이거를! 와... 이건? 베이거스가 가져왔죠! 경기 스코어 1대1로 만들어냅니다! 자, 오히려 뉴욕 에센시어 진구라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나노 다이브 뜁니다. 불사 반응. 근데 이거 벽 타고 아이고! 따라왔고 쇼크의 선수가 정리까지 뒷라인까지 정리됐죠. 네, 일단 뒷라인이 사실 저렇게 깨지면 안 되는 조합을 베이거스 터널이 하고 있는데 네. 약간 좀 뭉쳐있다 한 번에 갔죠. 나노 인스턴 다이브의 숙대밭이 좀 돼버렸고 네. 추가적으로 쇼크의 선수의 킬까지 이러면 1점은 그냥 들어갔죠.
무거운 조합이라서 네. 이게 홀딩하기 어렵죠. 자, 결국 1점에 들어가는 성공을 하는 뉴욕 엑스텐션입니다. 이거 베이거스 일단 생존을 하면 밑에 가서 여우길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서 뒤쪽 봅니다. 어, 템포요! 벌컨 체력 관리가! 펄스까지 사이코! 네. 이거는 들어갈 것 같죠? 네. 어? 여우길? 자, 이걸 더 해보겠다 하면 체력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앞라인이 없거든요? 말때리 지금 전장 이탈인 상황이라서 네. 이거는 많이... 어, 근데 반격이 거세요! 방벽 안에서 오라! 오? 아, 자, 쇼크웨브가 네. 그래도 근접 정리! 라카트 체력관 안 되고 바로 앞순보! 이게 켈란 강벽 안에서 지금은 침착하게 스킬 활용을 잘했어요. 네. 들어갔어요, 이제. 네. 들어갔습니다. 이 점은 획득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2분 얻어낸 뉴욕 엑스텐션입니다. 홀딩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은 시간 5초, 4초, 툰피스트 바꿨죠, 켈란. 용을 찔러 넣으면서 이거는 변수를 봐야죠. 자, 터치! 어, 사이코! 패킹! 우! 큐! 네. 자, 툰피스트 한번 더 붙어봤고요. 어, 매트 스켜 좋아요. 용... 자, 용의 일격 갑니다. 화물 떨어지면 안 되겠죠, 유용에서죠. 네, 벌커다! 오! 터졌죠. 용의 스치면서 지금은 딜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벌커 터졌어요, 결국에. 데미지를 많이 입어버린 결과 아직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도브 펄스 변수 아니면 나노도 오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한데요, 뉴욕? 어, 뒤에도 노려요! 오! 도브. 도브 펄스 봐야 돼요. 자, 불타는 빠졌고. 네. 여기. 어, 여기. 그쵸, 아우! 케어가 됐어요! 하나 붙었어요! 어! 근데 도브! 도브? 그러나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가 정리를 지금 다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벌컨 시간 끌기 라인! 이게 루크미노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에는 네. 벌컨이 많이 어려워 보이네요. 진짜 오래 살긴 하는데 어, 진짜 오래 살았지만 방울 빠진 이후에 정리됩니다. 결국 아무도 없죠? 3점 먹어내는 뉴욕 엑셀션입니다. 넓은 쪽으로 좀 나오고자 벌컨 선수가 일단 화물을 좀 밀어놨는데 네. 오! 말텔! 순간적으로 포싱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죠? 네. 자, 바로 흐름 잡았죠. 뉴욕은 이거 나노를 쓰면서 변수를 가야 돼요. 네. 자, 옆쪽 잡아놓고 앞쪽 두드립니다. 그런 상황이 화물로 계속 갑니다. 네, 잘 빠졌습니다, 텔라. 네. 나, 화물 오, 홀딩이! 야, 나노! 탐식의 소용돌이! 들어갔어요! 이거를 밟으려고 했는데 탐식의 소용돌이를 정박으로 맞았습니다. 네. 네. 느려졌어요. 슬로우 앞에 장사 없죠. 아, 근데 이거 홀딩이 되나요? 좀 거래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좀 정리가 좀 됐고 앞쪽에 좀 트레이서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용 던지면서 나오겠다라는 판단. 아우 받았어요. 자, 아예 용일까지 그냥 깔아놓고 확실하게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네. 아, 근데 용이 좋아요. 와,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화물 들어갔어요. 어, 이거 이 사이에 피치 궁돌고요. 사이코 궁돌면 오히려 불안한 건 베이거스 터널입니다. EMP가 오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 베이거스입니다. 네, 이거 루크미노 궁까지 홀딩하면서 견뎌야 될 것 같은데 정면에 대한 압박을 주면서 갈아버리는 게 네. 필요해 보이고요. 자, 나노 와요. 뉴욕은 이거 나노로 켈란을 찔러 넣으면서 정리해도 되고요. 네. 사이코를 줘도 돼요. 뒷라인 노려줍니다. 사이코! 펄스! 어? 어? 근데 켈란? 어? 터졌고? 네. 지금 포맷들이 녹아버렸어요. 나노가 날아갔는데요? 네. 네. 아니? 어? 이러면? 이거 오히려 이러면 어! 이거 벌컨 불도 와요 이러면. 아, 인원이 부족하죠. 밟을 사람이 그냥 밟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 들어갑니다. 자, 위도 돌아요. 쇼크웨이브의 사탄 발에 게임이 더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돼 있습니다. 자, 하지만 유효타가 잘 나오지 않아. 오! 쇼크웨이브. 역행도 빠졌기 때문에 네. 더 가죠, 더 가요. 이거는 뭐 더 이상 포커싱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베이거스 이터널. 네. 이도 판단이 너무 좋았죠. 그게 딱 훅샷으로 떠서 잡아냈기 때문에. 진짜 한 조를 잡았기 때문에. 네. 조사도 빠졌고요. 자리가 점점 밀려나는 베이거스 이터널이거든요. 화물 관리 잘해야 됩니다. 네. 보통 1분 남았을 때 이악물다가 화물 부서져요. 포커싱하려고 끼어 들어가다가. 그렇죠. 집중하다가. 네. 자, 최대한 마지막에 버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붙어줍니다, 벌컨. 진공 매트릭스. 여기서 킥이 안 나오면요, 결국에는 나노랑 다오고. 펄스 안 들어갔고요. 잘 폈고요. 자, 어, 하이딩 잘하고 있죠. 쇼크웨이브 맞아요! 아이고. 자, 근데 교환을 해줬습니다. 네. 나노까지 갈 수 있나요? 하나 들어갔고 불사 빠졌고요, 그 다음. 벌컨 자폭 왔어요. 던져야죠. 자, 위쪽으로. 돈펄스 들어갔어요. 나노 캐나, 나노 캐나, 나노. 도브. 나노 캐나, 원쉐이브 노. 나노를 받았고. 네. 근데 문제는 근데 많이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라카텍 사이코가 살았고 벌컨이 화물 화물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면 공수교대 남은 시간 15초 이제 추가 시간 싸움에서 뭔가 그냥 변수로 뭔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벌컨을 그냥 제끼고 들어서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근데 넓은 쪽으로 나와요. 증폭 매트릭스랑 펄스 오기 전에 지금 뉴욕이 못 막아내면 네. 이거는 진짜 난리 나거든요. 자, 뒤쪽으로 나왔는데 네. 자, 그런 사이에 힐벤! 자, 불사를 버티고
텔라. 자, 나노 옵니다. 네. 크리에이티브. 자, 나노로 사이코를 주던가 켈라를 주던가 해서 뚫으면 될 것 같거든요. 나노 켈라. 증폭 매트릭스로 구미노. 자, 과연 여기서. 여기 넘어와서 딜을 잡았고. 펄스. 펄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또 이게. 네, 거기다 집결도 오기 때문에 이건 끝났죠. 10까지. 어? 어? 오우. 어? 근데 트레발이 트레발 있는데. 어이, 설마. 에이, 설마. 화물힐? 아, 여기까지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였어요. 여기까지. 결국 뉴욕 엑셀시어가 쓰레기촌 잡아내면서 2대 1 만들어냅니다. 저, 자, 뒤쪽 한번 노리기 위해서 올라와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뒤쪽으로 먼저 빠졌고요. 켈란 이거 절멸 쓰고 올라갑니다. 비트도 있어요. 자, 나노 켈란. 오. 자, 수면 조금 빗나갔지만 비트로 버팁니다. 근데 비치가 갔어요. 벌컨 치료 빨리 너무 안 되는데요. 어이! 켈란이 절멸 키고. 어, 절멸 캐는 이분 너무 좋았는데요. 아, 켈란. 아, 이게 여기를 누른 건데. 네. 아, 이 절멸의 완전 카운터. 이거. 카운터 당했어요. 아, 이거 위치 자체도 좀 싸우는 위치도 마음에 안 들 텐데. 만약에 차이도 많이 나요. 사이코가 펄스 하나 붙여서 누가나 터트리면. 우와. 뭐 이게 안 붙었어요. 네. 절멸. 켈란 절멸입니다. 근데 힐맨이기 때문에 절멸 안 되고요. 어, 벌컨. 아이고. 잡혔고. 보그가 그나마 크리에이티브를 끌어줬기 때문에 켈란이 체력 빨리 안 되거든요, 이거? 네. 회복을 시켜주면, 와! 와! 딜러들이 만들어냈습니다만 도브가 같이 교환이고요, 뒤쪽. 도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 도브 진짜! 아니, 도브, 와! 와, 도브! 아니, 도브 무슨... 아, 도브는 오늘 매드무비를 찍고 있어요, 지금. 도브... 지금 표정 보세요. 약간 뭔가 그 어떤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아니, 도브가... 네. 도브 혼자 지금 뭔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와. 이것도? 와! 이걸 끌어친다고. 와! 와! 아, 근데 이게 갈 길이 좀 멀어요. 남은 시간이 이제 이게 막 3분도 아니고 30초거든요. 이왕이면 여기서 비트 절멸 절멸 교환하고 나도 돌리는 거 아껴가지고 그 다음에 가야죠. 그걸로 좀 따라가야 돼요. 여기 근데 추가 시간이 뜨면 리스크가 좀 길어지잖아요. 네. 네, 그 상황 노려야죠. 자, 안쪽에서 네메시스 폼 발동. 반대로 뉴욕은 이거 나노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켈란이 잘 맞췄어요. 어, 잘... 어우, 나노. 어. 자, 절멸. 시츠가 보고 보냈고요. 근데 로봇. 어. 로봇!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왜 계속 아... 비트 나노 절멸 타이밍 때마다 애매해지나요, 이게? 아니, 비트 나노 절멸 선 때 로봇 가지고 도망가 버려 가지고. 아니, 이게 자, 켈란 이거 힐맨 플레이 타이밍에 나눠주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도브가 더 해줘야 될 텐데요. 도브 있나요? 지금 왔나요? 도브 아까 사실? 잡혀서 아직 오기 전이에요. 아, 못 왔어요. 아~ 자, 최대 끌고 가고는 있는데 오버클럭에 없어요. 펄스 나와서요. 이건 너무 없어요. 네, 이제 어렵죠. 아, 이러면 정말이지 이제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베이거스 이터널. 네, 마무리를 알리는 없습니다. 네, 결국 뉴욕 엑셀시어가 오늘 경기 3대1 마무리 지어내면서 승리 가져갑니다.